이제 또 설날이 일어나서 이제 어르신들 좀 모셔가지고 버릇없는 새끼들은 좀 쳐내고 예의 바른 친구들은 이제 용돈을 우리가 받는 그런 방송을 할 거야. 아니 어르신부터 먼저 모셔야지. 빨리 인사드려. 일어나 자리에서 앉아있지 말고 어르신한테 인사드려. 아따! 아따 형님 오셨습니까? 아따 반갑구만. 아 반갑습니다 형님. 우리가 좀 늦었지? 아니 해시계가 고장이 났어. 형님! 9시 32분에 해시계가 무슨 말입니까? 자. 그러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 불렀으니까 제일 어린 아가를 불러봅시다. 우리 아가 들어와봐. 아 오늘 또 연대급으로 저기 꾸미고 왔어야. 머리를 단발로 쳐버렸네? 머리를 그냥 망난대한테서 쫓겨서 나왔던 수준? 네. 때리는 순간 머리만 싹 해가지고 피해가지고 다 도망 나온 그런 수준? 조카야 네. 일단 인사 한번 해봐. 누나 나 죽어. 와 진짜. 하나 나 죽어. 너 죽어. 우리 이렇게 어린 조카를 위해서 또 이쁜 신발을 준비했어. 이쁘게 신고 친구들 만나서 꽃까지 신고 신고 놀아. 손가락 끼는 골무 아니오? 아니옵시다. 눈 잠깐. 오늘 또 우리가 신경을 쓴 게 되게 많아야 이 의자가 내 의자였는데 이러면은 자유로 드립을 할 수가 없어. 아 그렇지. 응. 이게 그 추석이면 또 이제 우리한테 전통놀이 뭐야? 올려. 아 그렇지. 올려. 네, 올라갑니다. 자. 올라간 거야 이게? 야야 어디냐? 내 해볼게. 들어. 어디야? 몸무게가 가벼워가지고 안 내려오는 거야. 아 앉아봐야. 의자를 들어버리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껐다. 여러분들 제가 이 설날에 니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가스를 가져왔어. 흥 잘해. 이거 바로 빵이야 간다. 복사하자. 사실은 이거 헬륨가스예요. 자 이걸로 이걸 마셔. 인사를 해봐. 알아차리는지 안 차리는지. 각자 부모님한테 할 자신 있어? 아 나는 자신 있어. 나는 있어. 형님 뭐. 보통 풍선을 이런 걸 준비하나? 헬륨가스 풍선을. 아 잠깐만. 진짜 이게 진짜 제가 노린 게 아니에요. 아 형님 그럼 미친. 아니야. 테스트 해볼게요. 네. 제 목소리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는 변조가 아니라 헬륨 가스가 목구멍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온 소리입니다. 약벌이가 다. 나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 노래 거의 위에 꿈 아세요? 우리만 한번 합창을 해보자. 아 합창. 올라간지 안 올라간지. 그래요 나. 견자의 목소리 궁금하구만. 자 준비됐어요? 네. 뭐야? 에? 견초딩이죠 형이야? 안녕하세요. 견초딩 목소리 내봐. 어? 안녕 여러분 저는 견자희예요. 요즘 이게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엄마? 엄마야 엄마 내 목소리 어때? 소세지보다 더 듣기 좋구나. 엄마 저희 나 방송 중인데 시청자분들한테 새해 복 인사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 해서 전화했어요. 뭐 어떻게 인사해야 되는데? 우리 혜완이 뭐 잘 부탁하고 돈 좀 많이 쏴주시고 직접적으로 쏴달라고 하는 거 좀 너무한 거 아니니?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뭐가 돼? 그러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엄마. 아 고마워. 나도 고마워.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안 돼. 엄마 방금 나 아니야. 아싸 엄마 두 명! 예스! 멋있네. 그래요 엄마도. 엄마 나도 가짜니? 들킴?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럼 다음은 엄마 돈 빌려줘. 5천원 제가 번호 알려줘. 엄마가 만원 입금해줄게. 엄마 나 진수야. 진수 아닌데? Say my name! Say my name! 엄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씩 해줘. 막 예를 들어 뭐 후원 같은 거 많이 해라. 그거 당연한 거 아닐까? 어? 우리 나 여기서 화면 전환 한마디만 하고 갈게. 안녕하세요 64년생 우리 원정 여사님 한수 지셨습니다. 이렇게 아들의 후원을 적극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 그다음에 엄마 내 친구들이 엄마한테 새해 덕담 이야기 듣고 싶다고 이거 방송 소리 나가거든. 안녕하세요 머독입니다.
Say my name. 다 우리 엄마 모른다고 미친놈아. 엄마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줘.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들 받으세요.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지. 자 저희가 아이 트래커를 준비했거든요. 안 되니까 안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컴퓨터 앞에 앉고 화면 해보세요. 왜 안 되지? 아이 트래커 존나 안 되네. 자 다음 컨텐츠가 또 준비가 돼 있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가져왔습니다. 안 되면 이거를 단어를 적습니다. 이쪽에 말하는 거를 입모양을 보고서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해가지고 노이즈 캔슬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틀면요 정말 소리가 안 들립니다. 나 무릎 말해봐. 근데 리턴 왜 했어? 오빠 늙었어. 어? 안 들려 진짜. 우리 그러면은 와, 진짜. 노이즈 캔슬링 하고 10초 뒷담 해주기. 너부터 해. 자, 노래 갑니다. 네. 내 말 안 들리지, 새끼야? 네 뇌를 갈라버리네, 진짜. 아니, 캐릭터가 그렇다고 막 나가는 게 있는데, 어?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진동, 진동 귀여운 새끼야. 어? 스톱! 30초 지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견자이. 자, 갑니다. 너, 예. 나 이렇게 일렬로 걸고 있었는데 안 보이는 거야. 어디 있지? 하고 봤더니 밑에 있는 거야. 그 잘못한 게 아니지. 이런 거 가지고 그만 좀 까, 제발. 키장기 쟤야? 그럼 네가 정형외과 해가지고 키를 맞춰. 에이 이래서 안 돼. 됐습니다. 오. 태환아 이거 이상하다. 견제 바로 맞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자 노돌리. 일단은 한국스. 노돌리님. 주제는 여자 스트리머야. 견제. 견제. 여기 있는 사람이야. 여기에 있어. 어. 나. 뭐야? 마지막 문제. 네. 어수기. 망요. 취했어. 스타벌룬. 별풍선. 수소룡 냠냠. 아프리카 TV. 서수기린. 미칠 먹고 형덕형 일로 가. 나 물 한 잔만 마시거든. 아유 그래. 제이 응 노래 안 켜서 사실. 되게 엄청 어려운 걸 할게. 형 그냥 바로 맞춰봐. 내가 엄청 이상하게 그럴 테니까 이거 바로 맞추는 거야. 폴리스티르. 폴리스티르. 자. 주제 먼저 듣고 갈게. 제 집. 뭔데? 어려운 거 너무 싫어. 폴리에스테르 해보자. 미친놈아 어떻게 하는데? 대중이 실, 난 실을 기를게. 폴리에스테르. 이건 봤어! 안 봤어! 형 다 먹은 채팅에 안 봤어? 안 봤지. 뭐 먹을 수 있어. 나? 응. 아빠. 아버지도 어때? 영화! 영화! 영화? 이 색깔이야. 레니꺼! 내리고 신유도 결혼곡 쉬운 거 할 테니까 세 명 연속 시작 베이보이네 10등 노래 10등 노래 키라 키라 니코니코니 그런 사람 있어? 니코니코니 머더기 김재원 아시마 이거 설명 좀 해줘. 여기 아니고 다른 나라. 잠깐만. 안녕하세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컨트롤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내가 맞춰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명작 애니로 할게. 니 코야. 니 코고 준나기라연. 코는 가짜고 니 코 짜가. 짜갑 짜바 짜가리. 니 코만 가짜라고? 그치. 그치 맞지. 맞는 말인데. 니 피노키오? 그렇지. 정답.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본인이... 오케이 오케이 다음 문제 넥스트. 네.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아따 내가 호카게 당 나는 이걸 코스프레를 이미 한 적이 있당. 나루토 오 친하대 어 오 씨 뭐야 이거. 오케이 그럼 나도 라스트 영화로 하자. 그래 감기 어? 한번 뒤질래? 가짜코? 맞춰 떨래? 어? 아니야.
자, 곱둥이 연가시. 야, 박수 여러분들. 아, 재밌겠어요 진짜로. 와, 이게 다음 컨텐츠 뭐죠? 방종이요. 자, 다음 컨텐츠는 견자이가 혼자 진행하는 보이는 라디오 방송. 원샷을 하고 이제 그냥 개인 방송 하는 것처럼. 오빠 먼저 해. 오빠 방송이잖아. 아, 그래, 나 혼자 할게. 이거 좋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정말 견하독 네 번째죠. 견자이랑 와나나랑 같이 만나면서 할 때마다 제일 느낀 게 뭐냐면 되게 부담이 없어요. 뜻하지 않게 그냥 기획이 된 것도 아닌데 진짜 너무 많이 좋아해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게 참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다들 잘 맞은 거니까 다음에는 전투복을 입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안 좋은 병이 돌아다니고 있을 때 이렇게 보인다는 게 사실 진짜 서로의 우정만으로 모였다고 해도 무방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끼리도 견화독을 한다고 하면은 부담감이 없잖아. 일단 와, 형독형도 부담이 엄청 컸을 거야. 왜냐면은 크리스마스 견화독이 미뤄졌던 거라 형독형이 본인 책임으로 알고 이번에 이것저것 준비하려고 광주까지 내려가서 원래는 광주에서 하려다가 이제 그게 잘 안 됐던 걸로 알아. 자이도 견자이가 사실 제일 멀리서 왔어. 일찍 일어나고 이거는 견자이가 제일 힘들게 왔다 이 말이야. 나도 약간 중간중간에 멘탈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뭔가 좋은 텐션으로 방송을 못한 것 같아서 다른 애들한테도 괜히 미안한 게 좀 없잖아 있어. 난 요거 죽을 때까지만 말할 거야. 이런 때 아니면 또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참 어려운 스트리머 중 하나로서 감회가 굉장히 새롭네요. 형동 오빠도 그렇고 뭐 와나나도 그렇고 평소에도 되게 많이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사소하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방송 흐름 자체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편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저도 비록 마스크를 써서라도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많이 시도를 안 하는 이유가 안 좋은 사례가 좀 많아서 그랬었어요. 감추고 싶어서 그랬던 건 절대 아니었고 오히려 다가가고 싶죠. 저야말로 오빠들 너희 짜랑해졌어요. 아니 나 진짜 오늘 너무 행복했다. 나는 형 내 방송도 아니고 형도 그리고 방송이 이제 더 이상 미련 없잖아. 그래 미련 없어. 그래서 바지 벗고 끝내자. 아 재밌었다. 잘 가라 세상아. 아 이거 편하다 이거 바지. 러닝이 편해.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하세요. 아유 새해 복 많이 하세요.